짜릿한 스피드를 만날 수 있는 곳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모터사이클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2024년 태백시 장배 트랙 페스티벌인데요. 전국 단위 모터사이클 대회로 올 4월 1차전을 시작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 차전별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인데요. T2 챌린지컵 결승 코스인 이문전입니다. 태백 트랙 페스티벌은 저희가 이제 TTF로 명칭을 정하고요. 태백에서 이제 주최하는 바이크 아마추어 시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프로 시합까지 그리고 이제 문턱을 레이스의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트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기간 적잖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 선수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는데요. 참가 선수들을 보니까요. 특히 여성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날씨가 지금 비가 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모터사이클의 거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드디어 3차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일제히 천둥 소리를 내며 모터사이클이 출발선을 박차고 나갑니다. 짜릿한 스피드와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이날 열린 3차전의 최종 우승자가 결정됐고요. 9월 6차전까지 포인트가 쌓여 최종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레이디컵에 참가하는 그 여성 라이더 25명은요, 이 경기를 통해서 때로는 도전 정신을 배우기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배우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좀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스포츠맨십이 아닌가 싶은데 레이싱을 통해서 삶의 태도도 같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 선수들의 역동적인 레이스가 이어지면서 대회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의 탄성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태백은 여름에 워낙 시원한 곳이라 경기를 즐기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웅장하고 소리도 막 크고 막 현장감 있고 박진감 넘쳐서 좋아요. 아,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태백시의 지원도 받고 이제 시합을 주최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유저들이 공도 유저들이 오셔서 태백에서 입문식으로 겪으시고 또 다른 서킷으로도 입문할 수 있는 저희가 발판이 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계속 진행 예정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인데요. 구원도시 태백에 가면 짜릿한 스릴과 스피드로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됩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모터사이클의 화려한 레이스를 태백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